안녕. 머리가 너무 길다. 누구야? 병찬이에요. 오늘 그냥 빨리 켰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야 돼서. 새벽에 아주 일찍 나가야 돼요. 아주 빨리 나가야 돼. 다들 밥은 먹었습니까? 아니 카스테라 아니고 촉촉한 무슨 레이어 케이크였나? 아니 아까 밥 먹고 후식으로 케이크 먹고 싶어서. 다 흘려 다 흘려. 그냥 빵이네 진짜. 스타벅스 밥 먹고 그냥 브이앱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카스테라 케이크 같아요. 맛있다. 오랜만에 케이크 먹으니까. 그리고 지금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파마가 다 풀렸어, 이제. 다 풀렸어. 무슨 음료 먹냐고요? 쿨라임 비주얼. 칼로리 적고 맛있어서. 오늘 진짜 덥던데.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맛? 그냥 좋아하는 건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모자 쓰고 다녔냐고요? 아까 모자? 뭐 밖에 나갔을 때만 모자 쓰고 안에 들어와서는 벗었죠. 안에서까지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모자 쓴 이유도 큰거 없어요. 그냥 머리 정리가 안 돼서. 머리 묶을 수 있을까 지금? 진짜 길어 머리. 아, 얘기. 아, 그 카페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지금 이게 아이돌이 개인 사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일이 처음이래요, 거의 카페를. 그래서 일단은 업체 한번 알아봐서 업체랑 같이 진행해 보는 걸로 얘기해 보고, 일단 그리고 11월 달에 이게 바이러스가 괜찮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업체랑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11월 달에 한번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하고 싶다고 해도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이 상태로라면은 아마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업체 알아봐달라 했고, 회사에서도 한번 이게 업체에 쓰는 거랑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랑.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카페가 제가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페 내 이제 안전요원분들 세우고 이제 검사할 때, 코로나 검사할 때 앞에 계신 분 계시고 해서 인건비도 꽤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개인이 하면은 되게 좀 부담이 많이 간다 해서 업체를 한번 쓰자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업체를 한번 알아보는 걸로. 일정페이가 아니라 이게 그 전문 업체분들을 써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알아본 데가 좀 카페가 컸어요. 되게 1, 2층 해가지고 1층, 1층 해가지고 뭐 전시회장이랑 앞에 뭐 현수막이랑 이거 다 걸어놓은데, 생각보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회사에서도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업체 알아서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다 알겠다고 했고 한번 기다려 봐야죠. 아니요, 여기가 홍대 쪽이었어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는 연남, 홍대, 상수 쪽이에요, 다. 그래서 그쪽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그쪽 방향이 안 된다면은 뭐 어디 그냥 알아봐 달라 해서 알아봐 달라 했어요. 이제 8월이니까 슬슬 알아봐야지. 미루다 미루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알아보는 게 나아. 목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통증 조금 있고 그렇게 막 심한 건 아닌데 통증이 조금 있는 거. 단체 부위에 뭘 하고 싶은데 지금 멤버들이 스케줄을 나가가지고. 그렇죠. 내일 승우 형 입대인데 저는 가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새벽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이제 잡혀있는 상태라 이제 들어가기 전에 통할 수 있으면 통하려고요. 승우 형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루 남았는데 어머니 부셔야죠. 여름날 가면 진짜 힘들죠. 승우 형 머리 자른 거 봤냐고요? 봤죠? 케이크 다 봤냐고? 아, 다 먹었냐고? 별로. 아까 제가 닭가슴살이랑 바나나 먹어서 이렇게 막 땡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 먹으려고. 승우 형 머리 자른 거 봤어? 네, 봤어요. 키크 나온 거 달라고? 야, 내가 사줄게. 약을 물이랑 먹어야겠지? 이거랑 먹으면 안 되겠지? 항상 약 먹을 땐 물이랑 먹으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흡수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밥 먹은 지한 20분 정도 됐으니까. 물이 있나? 약을 먹어볼까나. 네. 립밤 안 발라서 그런지 입술이 아파 보이네. 가방 뭐둔거 없어요. 가방, 립밤이랑 렌즈랑 지갑. 진짜 덥긴 하더라. 립밤 조말론이요. 이거는 색 없는 거, 그냥 촉촉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팬디는 색감 있는 거. 거울에 병천이 있으면 좋겠다고? 아, 거울로 병천이 보면 좋겠다. 아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저도 얼굴이 심해요. 저도 얼굴이 때에 따라 달라서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식단한 지 얼마 됐냐고? 이제 한 4개월 지났죠. 4, 5개월. 식단은 지금 아직 하고 있는데, 일반식도 가끔 먹어요. 그냥 편하게 먹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먹고. 약잘 먹네. 약잘 먹어야지. 안 아파야지. 안 그래도 전주 갔을 때그 제가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잖아요. 덮밥. 그게 막창 덮밥이에요. 대창 덮밥이 아니라. 맞아. 대창, 아, 막창 덮밥인데 제가 거기가 좀 유명해. 전주에서 사진 올리니까, 스토리 올리니까 바로 알더라고. 어, 오빠 여기 거기 아니, 거기 아니에요 이러는데, 거기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아파가지고 못 갔어. 아파가지고 요즘 운동도 못 갔어요. 아, 약 먹었을 때 커피 마시면 안 돼? 아, 알겠어, 안 먹을게. 하긴 약 먹었으니까 그래서 안 먹어야지. 아, 그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 진짜 못 먹어서 지금 너무 아쉬워. 그리고 나는 항상 이제 가면은 거기에 김치 돈가스였나? 김치 돈가스 맞을 거예요. 김치 돈가스. 김치 돈가스 그거 시키고, 사이드가 있었더라고. 사이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나는 그거 덮밥이랑 김치 돈가스 시켜가지고, 김치나베 돈가스였나? 나베가 밥인가? 모르겠네. 그냥 김치, 그냥 뭐 어디 그냥 뜨거운 그릇에 나와가지고 김치랑 돈가스 올려져 있는데,
야, 너무 맛있는 거야. 아, 나 진짜 먹는데 친구가 너 먹을 건 먹어 이래가지고 시켜서 그때 밥 그냥 사줬는데 저번에 먹고 보러 갔을 때 너무 맛있더라고. 내가 진짜 전주 갈때 아, 이거 꼭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못 먹었어요. 아파서. 또 전주 갔을 때 그렇게 됐을까? 이해가 안 간다. 김치찌개 같은 거, 그런 거 같아. 전주 음식은 다 맛있다. 아, 이것도 전주 음식인가요? 그건 전주 음식이 아닌데, 일식인데. 그때 다 우리 사랑일까요? 한 번만 더. 승우 형 다시 만나도 좋은데 나는 엘리도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건 전주 음식이 아닙니다. 전주 음식은 따로 있어요. 전주 음식은. 그건 전주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 빠졌어요. 살 쪘어요. 엄마가 얼굴 봤는데 살찌다 해가지고 살 쪘어?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다시 유산소를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냥 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살이 찌면 안 되는데. 비빔밥 말고도 맛있는 거 많아. 아유, 그만. 비빔밥. 어우, 아, 커피 먹지 말라 했지. 여기가 쪘어. 볼살이 쪘어. 지금 턱이랑 아프니까 좀더 쉬자고. 쉬질 못해요. 저는. 네, 스케줄이 있어서. 네, 저는 쉬질 못합니다. 이번 생일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만나진 못하더라도 뭔가를 할까? 그게 항상 내 생일 때는 나는 활동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활동은 과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 어떻게 될지. 이불킥 봤냐고? 봤어요. 찬이 형 나오는 거. 노래 부르던데요? 가자마자 이런 남자이니까. 이런 나이니까 가사 뭐냐? 보일까봐서 맘에 없는 괜찮다는 말만 내게 되풀이하는. 갑자기 왜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런 남자를. 돌아서면 눈물 흘리는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하지 못한 남자이니까 널 사랑하기에 많이 모자랐나봐 어쩔 수 방금 진짜 이상했다. 양궁 봤어요? 아, 양궁 진짜 잘하더라. 우리 한국 대한민국 선수들. 아. 그때가 아마 대만이랑 이제 그때 결승전 할 때였는데
이제 저는 병원에서 이제 진찰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TV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올림픽. 근데 이제 간호사분들도 와서 보시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9999 대만,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99하고 마지막에 10점 싸가지고 1점 차이로 딱 이겼더라고. 그거 보고, 와, 역시 한국은, 진짜 양국만큼은 정말.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태권도도 봤죠. 근데 태권도 이번에 조금 내가 뭐라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좀 별로 뭔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태권도도 그렇게 오랫동안 잡아뒀어야 됐나? 리플레이 하면서 그걸 채점을 하는데 5분이란 시간을 갖고 이미 기량이 다 올라왔을 때 갑자기 그렇게 긴 시간을 쉬어버리면은 기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더라. 그리고 뭔가 점수, 그러니까 뭔가 대결이 뭔가 점수도 이상했었고, 모르겠어. 나는 보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모르겠어. 그리고 뭐 이제도 펜싱도 봤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올림픽 준비하시느라 되게 2018 해서 2020년 4년 동안 준비하셨는데, 뭔가 그냥 우리도 아쉽겠지만 아마 당사자 선수분들께서 더 아쉬워하시지 않을까. 뭔가 자기의 업적을 쌓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민들에게 조금 좋은 모습과 메달을 쟁취해서 보여드리는 그 모습이 분명 보여드리고 싶겠지만 어떻게 그게 꼭 그것만이 우리들한테 뭔가 보여준다라는 것보다는 그긴 시간 4년 동안 이 올림픽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냥 가서 탈 없이 돌아오시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머리는 계속 기를 거냐고요? 저도 자르고 싶은데 전 지금 자르지를 못해요. 드라마 때문에. 머리 파마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라고는 딱히 없는데, 그때가 파마한다 했을 때가 이제 머리가 너무 길어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파마하고 싶다 했는데 알겠다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가 중화할 때였어요. 그 사진 올린 게 중화할 때인데 올리고 나서 후회했지. 내가 이거 왜 올렸을까? 민망하더라고. 내가 스스로 그걸 왜 올렸을까? 순간에 바로 삭제했지. 아, 이건 올리면 안 돼. 옆자리를 만들어 버렸어, 우연찮게. 뒷머리도 기르고 있어요. 원래 안 길렀었는데 길러야 된다 하더라고. 이번에 다시 얘기해서 길러라 해가지고 다 기르고 있어요, 그냥. 치킨 후라이드 좋아해, 양념 좋아해? 저는 딱히 신경 안 써요.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맨날 요새는 닭가슴살 많이 안 먹었어요. 요새는 일반식 많이 먹었어요. 뭔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를 식단을 4~5개월 하니까 입맛도 뜨겁어지고 그냥 음식 자체를 안 먹었어요. 그냥 거의 먹으면 일반식 그냥 편하게 좀 먹고. 지금 운동도 못해서 진짜 어제 확인했는데 팔 근육이 다 없어진 거야. 옛날보다 너무 얇아졌어. 너무 얇아졌어. 이거 어떡해. 어이, 다시 어깨도 말리는 것 같고 운동 못해서 복근도 없어지고 있고. 아, 운동 가고 싶다. 운동이 진심이었는데. 운동 지금 한 70회, 80회 끊었나? 진짜 70, 80회 끊었나? PT 주 5, 6회 나갔어. 원래는 주 6회까지 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주말은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주 5일 갔는데. 운동 가야 되는데. 아예 이제 뭐냐. 아예 이제 멤버들 만났는데 멤버들이 뭐왜 그러냐고. 밥 먹다가 신경 늘렸다니까. 너는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그냥. 아니 나도 진짜 황당하다고. 너무 황당하다고.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우프다.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것도 아니다. 진짜 황당했다. 멤버들도 그냥 조심하라 하고. 그리고 이제 연모 이제 배우 친구들이랑 톡하는데 다 친구 너는 태풍 불면은 그냥 부서지겠다 병장. 황당하다고.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아 이게 나는 진짜 어이없었던 거지. 이게 어떻게 밥 먹다가 갑자기. 그래서 지금 목보호대가 있긴 있어요. 여기 또 여기 있는데. 있어요, 여긴데. 좀 이따 나갈 때 쳐야지. 그래서 아니 딱 그때 이제 금요일에 도착해서 누워 있는데 아빠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TV를 보고 있는데 EBS에서 갑자기 목디스크 얘기가 나는 거야. 그 의사.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갑자기 그 시간에 10시에 EBS에서 목 관련된 디스크 수술 의사분이 나와가지고 그걸 방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우연이야? 근데 아빠가 계속 뭐 디스크 뭐냐? 디스크는 세 가지밖에 없다 이러면서 병 증상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나도 잘 까먹어서 매니저 통해서 이거 내가 무슨 증상 해가지고 아빠가 이거 맞다고 했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그 TV 보다가 너 여기 병원 한번 그냥 가봐라 명의래요. 명의 이 목디스크 쪽에서는 진짜 정말 유명하신 분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러면은 한번 알아보겠다 알아봐가지고 전화했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예약이 그나마 진짜 빨리 했어요. 11월 달에 예약을 했거든요. 11월에 예약을 해가지고 한번 11월 달에 갔다 오려고요. 진짜 예약하기 힘들대요. 근데 다행히 그때 시간이 비어가지고 그때 예약했지. 아니 근데 어떻게 아빠가 딱 그때 어떻게 TV를 보는데 그 EBS에서 그걸 하는 거지? 원래 진짜 유명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가능할 거예요. 내년에 아마.
근데 그래서 디스크는 완치가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악화만 안 시킬 뿐. 그리고 수술하면은 이제 수술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재기능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수술하는 거라, 디스크 자체는.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그거랬어요. 얘가 재기능은 아예 0%.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단기간에 좋지만 장기간으로 갈수록 저한테 안 좋다고. 나이 들어서 이제 진짜 정말 안 좋아진다. 그리고 매니저한테 전화 왔었네요. 비수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직 재기능할 수 있는 한 반절 정도, 50% 정도 기능이 있다 해가지고 비수술로 치료해서 이제 만약 아프면은 이제 목에다가 이완 주사 넣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비수술을 하는 게 좋죠. 저번에도 이미 한번 하긴 했지만 수술하면 아마 제가 직업상 거의 포기를 해야 하는, 진짜 특히나 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좋아서. 넥, 넥이니까 넥. 그래서 아빠가 야너 그냥 뭐 도수 치료나 그런 거좀 추나 같은 거좀 해보라고 해볼게요. 아빠가 했으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긴 하지만 그거는. 아, 도수치료 보험이 돼? 아, 근데 그거 10번 중에 두 번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아, 추나 돼? 원래는 도수치료가 그게 안 됐었는데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10만 원인데 보험 처리하면 1, 2만 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진짜 아프면 안 돼. 지금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딱 10월달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어릴 때 가족 사진 이후로 약 20년 만에 가족 사진을 처음 찍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이제 시간도 시간인지고 부모님들도 이제 엄마 아빠도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가족 사진을 빨리 찍어둬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드디어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뭔가 엄마 아빠를 보면은 뭔가 관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젊어 보여요.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젊어 보이는데, 근데 그 나이라는 게 숫자로 보이니까 그렇더라고 마음이. 아버지도 이제 경찰인데 이제 뭐 정년퇴직도 뭐 그런 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제 뭐저 준비하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만큼 나도 해야 하는 게 늘어나는 거고. 그 전에 아빠 이제 갇혀 있고 가족 사진 찍고 이게 뭔가 모르겠어. 뭔가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이 적기도 하고 만났는데 뭔가 옛날에는 진짜 오랫동안 같이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 조금 있다 다 방에 들어갔는데 그게 뭔가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나는 뭔가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 이게 분명히 뭐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방에 들어가게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밥 먹고 나면 방에 들어가고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러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항상 떠올랐어. 그지 않아? 뭔가 가족들이랑 앉아있다가 뭐 하다가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내가 요즘 향수병이 진짜 심하게 와요. 완전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저는 몇년 전도 아니야. 그냥 아예 어릴 때로 가고 싶어요. 초등학생 때로. 그때는 아날로그 시절이라 휴대폰도 별로 발달도 안 됐었고 컴퓨터, TV 그렇게 다 모든 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진짜 놀수 있는 거라고 우리끼리 밖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그런 것들이었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드라마 보거나 예능 보거나 밥 먹거나 그런 게 일상화였는데 이제는 밥도 시켜 먹어. 밥만 먹고 딱 끝나. 가족들 놀려고 해? 다 폰하거나 어디 나가서 뭐 뭐 게임하거나 친구들 놀러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느샌가 거기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아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많을 거고 좀 뭐라도 더 하려고 할 텐데 우리는 그걸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게 뭔가 난좀 그냥 좀 그렇더라고. 옛날에는 진짜 가족끼리 옹기종기 다 모여서 밥 먹고 막뭐 과일 먹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지. 그때가 그립다. 그땐 그랬지. 가족 생각을 많이 한다. 많이 하는, 전 진짜 많이 해요. 어떻게든. 뭘 해주려 하고 제가 조금 감수하더라도 해주려 하고 나보다 많은 것들을 해오셨는데 그중에 자녀들한테 못해준 것도 있고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나는 거의 뭐 그냥 끼지도 못하죠, 지금은. 부모님이 걸어오신 길에 비해서는. 내가 할수 있을 때까지 그래도 다 해드려야지. 그게 도리지.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어른이네가 아니라, 난 그냥 당연한 거라고 봐요. 어른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자라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혼자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혼자 사는 사람도 분명히 주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했겠지. 가족여행? 가족여행?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지만 저는 그냥 가까운 데로 데려가고 싶어요. 일본이라도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동남아 쪽이나.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아야죠. 그 사람이 정말 좋으면은 뭐든 정말 다알 거예요. 진심을 알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의 현혹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애인지 알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 다알 거예요. 순간 그냥 주변에서 들리는 말 현혹돼가지고.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그냥 나뉘게 돼 있어요. 정말 나를 사람으로, 친구로 대하는 사람인 건지, 그저 그냥 알아가는 건지. 요즘 오늘 노래 안 틀어? 요즘 노래 틀 기계가 없어요. 휴대폰은 프리앱하니까. 그땐 그랬지.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끝나고 아마 잠깐 연습하고 친구 얼굴 본 다음에 집 가서 자야 될것 같아요. 친구랑 얘기 좀 하고. 오늘 갈 테니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하고 갈게요. 바이바이.